그런 거 먹고 또 밥 먹으니까 돼지 되는 거야. 넌 나보다도 더 뚱뚱하잖아. 난 남자라서 괜찮아. 너 설마 이제 네가 키 작고 못생긴 돼지야? 저희 반엔 맨날 절 놀리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. 너 몸에서 완전 돼지 냄새나. 뚱뚱하니까 살 접힌 데서 냄새나는 거 아니야? 오이씨, 너 나한테 맞을래? 뚱뚱해서 못 쫓아올걸? 돼지야, 나 잡아봐라! 심지어 밥 먹을 때는 꼭 옆에 와서 깐죽댔습니다. 너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. 나 많이 안 먹었거든. 에이, 아까 보니까 케이크도 먹었잖아. 그런 거 먹고 또 밥 먹으니까 돼지 되는 거야. 와, 진짜 어이없네. 넌 나보다도 더 뚱뚱하잖아. 난 남자라서 괜찮아. 내 살은 전부 키로 간다고 엄마가 그랬거든. 자기도 뚱뚱한 주제에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죠. 다행히 여름방학이 되어 전 집에서 푹 쉬었죠. 아, 이상하게 무릎이랑 팔이 너무 쑤시네. 어라? 방학 내내 자다가 거울을 보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. 제 키가 무려 15cm나 커지고 살도 쭉 빠졌거든요.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. 우와, 다은아, 너 진짜 키 커졌네. 우리 반에서 제일 큰 것 같아. 기집애, 얼굴도 너무 이뻐졌잖아. 살은 어떻게 뺐어? 나 그냥 방학 내내 잠만 잤어. 그때 남자애가 옆에서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. 너 설마 김다은이냐? 흥, 꼬맹아, 이제 너보다 내가 더 크지? 이제 네가 키 작고 못생긴 돼지야. 전 신이 나서 남자애를 실컷 놀렸습니다. 난 이만큼이나 벌써 컸는데 넌 대체 언제 커? 나도 곧 클 거거든. 기씨. 열받았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. 그 모습에 친구들과 저는 빵 터졌습니다. 지 볼살 떨리는 거 봐. 완전 웃겨. 그니까 맨날 다은이 놀리더니 쌤통이다. 그 남자애는 졸업할 때까지 키가 하나도 못 컸더라고요. 남을 그렇게 놀리더니 정말 쌤통이었답니다. 잠깐 구독 좋아요 남았다 이거.